네, 80년대 초 고위공직자와 부잣집만을 골라서 절도 행각을 벌여온 이른바 대도 조세영 씨가 수감 생활 1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. 대도 조세영 씨가 15년 만에 자유의 몸이 돼 출소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랜만에 감옥을 나온 조 씨에게 기쁨과 함께 앞으로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큽니다. 그전에 이 교도소 문을 나왔을 땐 참 즐거웠는데요. 참 두렵습니다. 오늘 석방은 서울고등법원이 이미 50대 중반인 조 씨가 육체적으로 능력이 떨어지고 종교에 귀의하는 등 재범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7년의 보호감호 처분을 내린 원심을 깨고 검찰에 보호감호 처분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. 이상해요. 그 중범죄를 저지르고 들어간 사람들이 나올 때는 꼭 목사가 돼가지고 나와요. 김태촌 사방파 지금 뭐 고인이지만 네. 김태촌이도 그랬고 조직폭력배 네. 조양은이도 그랬고 그 들어갔다 나올 때 꼭 그 목사가 돼가지고 나오는데 분명한 거는 나와서 또 목회 활동은 안 해요. 안 해요. 네. 아, 그 목회 때... 활동을 했어도 궁극적으로 살펴보면 네. 저 폭력배 활동한 거고 오. 뭐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거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. 이 사람이 나오더니 네. 이제 아주 저 일약 저명 의사가 됐어요. 자 절도범은 절도범이 제일 잘 알겠죠 물론. 그러다 보니까 네. 유명한 국내 이제 이 절도범 예방하는 보안 회사에서 이분을 저 이 사람을 데려다가 자문위원으로 엄청난 연봉을 위해서 자문위원으로 스카우트를 해요. 저 같은 사람 안 부르더라고요.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 그 조세영이를 검거하려고 잡으러 댕기던 그 형사도 같이. 자문위원이 동료가 됩니다, 동료가. 40년 경력의 경찰로 잔뼈가 굵은 형사반장 최중락 씨. 자, 조용. 우선 첫 출근을 축하합니다. 첫 만남은 도둑과 경찰의 만남이었지만 36년 만에 재회는 직장 동료로서의 만남이 됐습니다.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참 기뻐요. 결국에는 야. 나와서 스타도 되고 네. 뭐 결혼도 다시 잘하고 결국은 해피 엔딩이 된 건가요? 그러니까 약간 뭐 임꺽정 뭐 화작들처럼 나중에 이렇게 아, 그냥 대단한 뭐 의리 있는 의식 있는 도둑이었어 뭐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?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그런데 이제 아까 네. 조세영이 그 네 가지 원칙 얘기하면서 네. 외국인 집은 털지 않는다. 이선영 그 국이 우리나라 심각했어요. 네. 그런데 네. 일본으로 가요. 근데 일본에 건너갈 때 명분이 뭐였냐면 일본에 있는 노숙자들을 구원하겠다. 예. 네. 뭐 이러면서 일본을 방문을 했는데 나는 조세영이 맞다. 물건을 훔치러 침입했다. 일본 경찰에 붙잡힌 뒤 묵비권을 행사하던 조세영 씨가 시인한 두 가지 내용입니다. 조 씨는 이외 어떠한 진술도 거부하고 있습니다. 일본 경찰도 그의 범행 동기가 무엇인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주택 세 곳을 털었어요. 아이고. 그런데 그 세 곳 중에 또 공교롭게 한 집이 일본 현지 경찰 집이었습니다. 그러니까 뭐 그때 딱 검거됐을 때 또 이 사람이 한 얘기가 더 웃겨요. 아, 일본의 보안 시스템을 좀 점검하러 왔습니다. 아이고, 대단하다. 그런 그가 오늘 또다시 초라한 좀도둑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. 어제 저녁 서울 서교동에서 빈집을 털러 들어갔다 보안 장치가 작동해 범행 10분 만에 붙잡힌 것입니다. 조 씨가 훔친 것은 고작 시가 160만 원 상당의 손목시계 6개가 전부입니다. 노숙자 박성규입니다. 노숙자 박성규라고요? 조세영 아니세요? 아닙니다. 지문에 신원 조회를 거쳐 붙잡힌 지 20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신분을 밝힌 조 씨는 일본에 밀항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에 나섰다고 말했습니다. 이건 상습적인 절도 중독이네요. 네. 그래서 지금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네. 여전히 조세영은 복역 중에 있고요. 네. 올 8월에 출소 예정입니다. 아유, 네. 다들 집 문단속 잘하세요.